네, 계속 지금 속보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신 연구원, 일단 오늘 그 헤드라인으로 선정한 기사 보니까요. 코스피 크게 빠지는데 개미 나홀로 죽죠. 뭐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상황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새해 들어서 계속 시장은 코스피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네,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 전쟁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장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면전 가능성이 분각되면서 뭐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하루 걸러서 뉴스가 바뀌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막 미국의 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뭐 전쟁을 준비한다, 뭐 계속적으로 이런 속보가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어떤 뭐 거의 칼춤을 추고 있죠. 뭐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장세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공포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아시아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으면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러시아 사태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같은 전쟁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반면에 그에 반해서 이제 증시 뭐 코스피 대형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철강 같은 관련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일단 저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리스크를 이제 뭐 시장 지수를 방어를 하게 되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대비로 매도 포지션을 이어가는 그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새해 들어서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첫 번째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의 시간도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인플레 안에서도 지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또 야기하는 그런 국면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수혜를 받는 어떤 종목들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이후에 이제 좀 이런 국면이 완화됐을 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진 반도체나 자동차, 철강 앞서서 설명했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투자를 해서 일단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 자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에너지주에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성향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된 섹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좋아질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적인 측면보다 이벤트 부각으로 굉장히 가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찾는 종목을 보면서 일단 긴 호흡을 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긴 호흡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섹터 안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주목하고 계신데, 이제 추후에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눌 섹터는 빼고, 나머지 섹터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지금 뭐 자동차나 철강 같은 뭐 일단 저는 반도체 네. 섹터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네. 다음에 자동차와 철강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자동차 같은 네. 경우에도 일단 차량용 반도체 공급량 해소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일단 이것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그렇죠. 크게 커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간으로 이제 일단 뭐 크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로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네. 따라서 다시 자동차 관련주들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철강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은 예측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보는 관점. 자, 그러면 자동차는 알겠고요. 철강 쪽은 어쨌든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 기조에 있었단 말이죠. 뭐 거기 대표적 철강석 가격이고요. 이런 움직임은 꼭 이전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사실 중국에서의 어떤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접목이 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중국국에서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철강 자체가 지금 그 굉장히 뭐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수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굉장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적적으로도 크게 증가를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식을 보게 된다면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측면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단 한번 이제 주식에 물리게 되더라도 일단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실적이 좋지 않다면 뭐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적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섹터,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물론 뭐 원자재라든지 관련된 뭐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부담이 해소가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려보면 이제 낙폭 과대된 섹터 그 종목들 안에서 앞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실적이 있어서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거기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을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좀 주목하시는 섹터 이 종이 어떤 쪽인가요? 네, 반도체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 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그렇죠. 가지는 분야입니다.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바닥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쟁이 가시화가 된다면 증시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된 종목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시장도 업황 회복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DRAM 현물가도 $3.85인데 지난 뭐 11월 대비해서 3% 오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고정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DRAM 가격은 상승 추세를 그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제 뭐 앞으로 안 좋은 흐름 같은 경우는 짧게 나타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뱉은 만큼 2분기에서 3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이 된 원인 중 하나가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접어들게 확산세가 이제 짧게 끝나게 되면서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났고요.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서버라든지 PC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그에 대한 구매 심리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관련된 이벤트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공급 조절에 대한 부담감이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하원에서도 뭐 이달 초에 이제 미국 경쟁 법안을 통과를 했었는데요. 반도체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52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미국 패권 전쟁의 이제 최전선이다 보니까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긍정적인 업황이 이어져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뭐 반도체도 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뭐 굉장히 다양하게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주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신성장 동력으로 일단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생활 전반적으로 쓰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겠는데요. 우선 메타버스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메타버스가 Z세대나 알파세대 관련해가지고 유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도 뭐 사명을 변경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비대면 사회라든지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 또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NFT 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게다가 기업용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라서 DDR5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친환경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AI 그리고 메타버스 NFT 그리고 생활 전반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섹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지금 성장
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후발적으로 반도체주가 일단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반도체주들이 많은 내림세를 그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금리주다 보니까 기술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희토류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원자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특수가스에 대한 부담도 나타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그 전정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그려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가정을 해보고 싶은 게 if 지금 좀 전에 속보가 나온 게 지금 미국에서 경제 제재 조치를 지금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좀 더 강화를 시키는 분위기인데 이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좀 더 좀 일찍 좀 완화될 것이다 보는 측면에서는 업황을 좀 좋게 보시지만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거나 신냉전으로 가게 됐을 때에 그런 가정을 한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도 글쎄 이렇게 좀 회복한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장세가 거의 양 갈래로 나뉘어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뭐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에 피해를 많이 받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관련된 섹터 내에서 일단 낙폭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불안감에 떨면서 에너지주나 원자재 같은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낙폭이 가된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길게 쳐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일단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그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한가 네.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일단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그러나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 또 재미있는 뉴스 그러니까 뭐 그런 뉴스 같은 밤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일단 낮에 열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에 대한 불안감 리스크가 굉장히 강한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접근하고 계신다. 네. 네. 그에 따라서 일단 불안감보다는 일단 낙폭이 과대된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군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더 잘 갈 것 같은 섹터 종목을 고르는 게 더 투자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섹터를 조금 이제 우린 주목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대장주보다는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대장주보다는 소부장주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관련 종목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 DB하이텍 같은 종목군들을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다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반도체 중에서는 꺾이지 않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심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과대 낙폭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 낙폭 섹터 내에서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을 찾아본 게 심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선호하시는 주목한 종목 심텍으로 보시는군요. 자, 심텍 설명 좀 추가적으로 들으시고 매매 전략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심텍 말씀드려보자면은 뭐 일단 PCB 절대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DRAM 패키지용 기판 점유율 1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으로 굉장히 호실적을 나타낼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 실적 1.3조 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1,600억 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에 대한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신규 투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해서 나타나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실질적인 공급 확대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고성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상 산업 같은 경우는 연평균 14%까지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관련해가지고 실적적인 측면으로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판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뭐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판, 그러니까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이비덴 같은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증설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이제 기판 증설을 계획을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연매출 약 1,500억 원 증가를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5G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업황 자체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혜, 그리고 상승전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세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반도체 섹터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섹터 내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심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같은 경우는 47,300원에서 48,5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 1이고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